Rational Expression입니다. 제7장이죠. 에피소드는 총 8개죠. 8개고 Rational Expressio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항식의 분수를 말합니다. 한국으로는 이제 유리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Rational Expression을 reduce 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 우리 숫자와 같습니다. 숫자의 경우 이제 뭐 3분의 2, 5분의 3 이런 것들이 다 유리수죠.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이제 유리수인데 이제 다항식을 이렇게 분수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 이런 형식들이 다 유리식이 됩니다. Rational Expression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수도 유리식의 일종으로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유리수와 무리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이 수업 이전 수업에 기초 과정에서 우리 공부를 했었는데 그 개념 유리수 무리수 개념을 다항식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자, 예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유리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분모가 제로가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제로가 안 되게끔 하는 방법은 x가 제로거나 마이너스 3분의 5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exclusion 배제하는 거죠. 이번에는 전에는 뭔가 식을 만족하는 뭔가를 찾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안 돼 되면 안 되는 어떤 걸 찾는 거예요. 되어서는 안 될 것. 그렇죠. 자 이때 이건 예를 들어서 이게 x가 마이너스 6일 때 이 다항식의 Rational Expression의 어떤 값은 무엇인가? 그 x 자리에다 마이너스 6을 넣어보면 됩니다. 마이너스 5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죠. 잘못 적힌 오타입니다. 그러면 4라고 하는 게 나오죠.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reduce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제일 먼저 처리하는 게 이제 exponent 부분을 넣고 그런 다음에 이제 multiply도 들어가고 multiply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더하고 빼고 그런 다음에 리듀스 한 다음에 솔루션이 넣게 됩니다. 이 순서가 좀 중요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마지막 리듀스죠.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가 리듀스입니다. 그러니까 다항식을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반복되는 것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리듀스입니다.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제주도인데 요즘 한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없으니까 지금 중국 관광객이 없어요. 사드로 해가지고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받고 있는 중에는 그 사드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지 않은 것이 어떤 역사의 한 부분이겠죠. 어쨌거나 지금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비행기가 제 머리 위로 막 날아다닙니다. 자, 리듀스 하는 방식을 볼까요? 그러니까 리듀스 방식 우리가 예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숫자는 숫자끼리 그리고 변수는 변수끼리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더하고 빼고 그죠? 숫자만 있네요. 숫자끼리만 정리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주의할 점은 이런 것들은 항상 오래 생각했던 거 GCF가 제일 먼저다. GCF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런 다음에 처리를 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GCF로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처리하면 2분의 1 이 식이 이러한 유리식이 이렇게 정리가 됐죠. 유리수입니다. 유리수도 유리식의 일종이죠. 자,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전에 공부 많이 했던 팩트링으로 그죠?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묶어주고 반복되는 것 제가 원하면 남는 것은 이것만 남게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우리가 용어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term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factor라고 하는 용어도 있죠. factor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더하기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다항식을 그죠? 이렇게 곱하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의 곱하기. 그래서 이걸 factor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곱하기로 되어 있는 하나의 원소 이것이 하나의 팩트고 이것이 하나의 팩트 이것이 또 하나의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이 용어들. 이거 영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항이라고 해야 되죠. 항 이건 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텀과 팩트는 다르죠. 이 8x가 하나의 텀이고 이텀 내에 보면은 8과 x가 팩트, 두 개의 팩트가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하나의 팩트 내에 x와 3이라고 하는 두 개의 텀이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팩트. 차이가 있습니다. 팩트로, 우리가 지금 이거 리듀스하는 것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의 팩트와 x 더하기 5라고 하는 하나의 팩트와 x 더하기 5라고 하는 하나의 분모 내의 팩트를 서로 소거해서 없애주는 거죠. 근데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x-5 혹은 x 더하기 3 그죠?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x도 없앨 수가 없고 숫자도 이게 만약 6이라 하더라도 이 6과 3을 2와 1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마이너스도 더하기죠. 왜 더하기냐니까 x-5는 x 더하기 마이너스 5잖아요. 그죠? 자, 연습 문제입니다. 같이 연습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